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빚만 지닌 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자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보험료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4월 1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노후 준비는 하나 더 돼 있지 않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50대 베이비 부모의 인생 재설계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명용 어르신복지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 경우에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는 55년에서 63년생인데요. 네. 서울에 146만 명이 계시는데 네. 광주 광역시 인구가 1만 명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146만 명. 네. 네. 그중에 얼마나 은퇴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50대 베이비 부모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0분 중에 8명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네. 연금이나 네. 예금 적금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고 하는데 그 외에 네. 사회활동이라든지 여가 건강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 예. 그래서 아주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평균 53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53세? 네네. 예. 조기 은퇴에 대비해서 예. 은퇴 준비가 안 돼서 대부분의 50대들이 막막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미 은퇴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미 은퇴한 장년층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잘 준비가 돼서 하시는 분들을 경우에 예를 들면 사회공헌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여전히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취업해서 하시는 분 또 예. 창업해서 자영업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예. 준비가 안 돼서 막막해하고 또 불안해하고 하면서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베이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무래도 일자리 같은데 네.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일자리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은퇴하시고도 10분 중에 6, 7분들은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고령자 취업 발전센터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50대 이상이 일용할 수 있도록 50플러스 일자리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매년 일자리 엑스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아마 10월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네. 거기를 통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50플러스 서울이라는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인데요. 네. 거기를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50플러스 1 센터. 네네. 언제 개설할 예정인가요? 일자리 센터는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네. 50플러스 서울 웹사이트는 5월에 5월 중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 오픈이 되는군요. 네네. 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도 있을 테지만 반대로 연륜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있을 텐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50대 베이비부모의 특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경륜, 네. 또 경험, 지혜,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 높다는 아주 장점을 갖고 계신 세대이십니다. 네. 이런 분들의 적합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
그리고 기존의 일을 이런 적성에 맞게 연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고 회사에서 높은 경험을 가지신 CEO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을 때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베이비부 청년 창업 멘토단 같은 것도 새로운 일자리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과 취업 훈련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런 그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 네. 부머를 위한 교육 뭐 준비돼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은퇴는 빨라지고 있는데 또 노후 기간은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부족해서 네. 50대들이 막막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은데요. 이러한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정보 부족 또 교육 학습기 부족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50플러스 캠퍼스라든지 인생 이모작센터를 전 자치구에 확대를 해서 50대 베이비 부모가 노후 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은퇴 설계 콘서트라든지 시민대학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생 재설계, 뭐 재무 설계, 그다음에 은퇴 후에 사회공헌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업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베이비 부모 특화된 창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또 실패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제 창업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창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베이비 부모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를 하고 융자 지원 같은 프로그램도 활용을 해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 노후 자금 대부분은 병원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건강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네. 50대 베이비 부모께서 그동안 가족과 사회, 회사를 위해서 바쁘게 사느라고 건강은 뒷전으로 두고 사셨는데 네. 50대 되면 이제 걱정이 대단히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검진도 제대로 못 받고 계시는데 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이제 50대 암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암 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암 검진이 본인 부담 비용이 있는데 그분을 좀 지원을 통해서 암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또 마음을 많이 또 괴로워하십니다. 정신 건강이라든지 힐링 네. 프로그램도 네.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관리가 성인병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관심이 많은데 네. 대사증후군 관리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은퇴를 앞둔 분들 뭐 좀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우선 저희 시청 어르신복지과에 베이비부모 지원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베이비부모 지원팀에 전화 주시거나 네. 앞서 말씀드린 5월에 오픈 예정인 50플러스 서울 네.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은평의 서울 인생 이모작센터가 작년 2월부터 개설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인생 이모작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네.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모작센터라는데 은평에 있습니까? 네, 은평에 있습니다. 은평 어디에 있나요? 은평 불광역에 예.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복지건강실 김명룡 어르신복지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봅니다. 오늘도 재무 설계 전문가이신 키움의 세플래너의
김영돈 광화문 지정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보장성 보험료가 너무 많이 지출돼서 걱정입니다. 남편 종신보험과 제 종신보험으로만 월 48만 원이 지출되고 암보험, 어린이보험, 실손보험 등을 합하면 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벌이 할 때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됐지만 작년 말부터 외벌이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빚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월소득은 450만 원 수준입니다. 원금에 대한 손실이 있더라도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원칙으로 보험을 줄이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맞벌이 하시다가 아마 외벌이로 전환이 되면서 보험료 지출에 아마 부담이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월 소득이 450만 원인데 매월 80만 원이 나간다면 좀 지나친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수준의 보장성 보험료는요. 네. 월 소득 대비 8% 이하일 경우입니다. 네. 대체로 한 가정의 지출 구조를 좀 살펴보면 교육비가 월 소득에서 한 15%에서 30% 정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네. 생활비와 교통비, 통신비, 또 가족 용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40% 수준이고 저축 비중이 나머지 2에서 30% 수준입니다. 네. 여기에 대출 원리금과 또 자녀 대학 자금, 또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를 30% 수준만 고려해도 보험료로 지출할 돈은 10%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보험료나 뭐 대출 원리금은 통장에서 또박또박 자동이체가 되죠. 네.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출하고 부족한 돈은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할부 등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월 소득이 450만 원이시라면은 아무리 가족력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 36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특히 맞벌이 경우에는요. 두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를 결정했다가 한 사람의 소득이 중단되면은 보장성 보험료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반드시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보험은 내용도 어렵고 보장 내용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을 하려면 무엇부터 고려해야 할까요? 네, 우선 보험은 비용을 들여서 가정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그런 행위죠. 네. 따라서 우리 가정의 위험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고 보장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네.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약 40%는 암과 뇌혈관 질환 또 심장 관련 질환에 걸린다고 합니다. 네. 우선 이런 3대 성인병에 대한 보장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뇌혈관 질환 보장은 뇌출혈과 뇌경색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대체로 생명보험사는 뇌출혈만 보장하고 네. 손해보험사는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를 보장해 줍니다. 네. 따라서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대 성인병 다음으로 병원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상해 사망이나 뭐 휴유장애 같은 불필요한 담보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월 만 원 이하의 단독 실손 보험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 보험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또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 두 부부의 종신보험료 지출 비중이 상당한데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이런 종신보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가정경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험에 속하는데요. 이런 사망에 대한 보장기간을 종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특히 자산 규모와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에 따라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중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이 많지 않고 사망도 중요하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비 보장도 해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요. 보험료가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60세 정도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험료도 3분의 1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줄어든 만큼 부족한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가족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정기보험으로의 리모델링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사망에 대한 보장 기간은 종신보다는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군요.
하지만 건강에 대한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위험에 대한 보장은요, 보장기간을 충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도 이제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네. 장수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노인들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밥값보다 약값이 실제로 더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70세 또는 80세까지만 보장하는 보험 형태였다면은요. 네. 이제는 보장 기간을 최소한 90세 이상 100세까지 이어지는 보장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질병에 대한 진단비 보험은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약간의 보험료가 더 들더라도 향후에는 전체적인 보험료를 절감하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보험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보험료를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그동안 내던 보험을 이제 액수를 줄이거나 이렇게 뭐 조금 손을 보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 손해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단은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보다는 네. 소멸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네. 또 가정 경제에 있어서 위험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만 네. 원금 손실에 연연하다 보면 앞으로 내야 될 그런 지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조건에는 소득이 맞지가 않아서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경매로 집을 마련하려는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마 전셋값도 계속 올라가는 거 있고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전세 가격 상승세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전국의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율이 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68%를 돌파했고요. 또 네. 2009년 3월 이후부터 60개월 연속으로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전세 시세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물건도 있어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문의 주신 분처럼 아예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응찰하시는 분들이 역대 최대치에 달할 정도로 지금 경매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게 되면 시세보다 한 30, 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시세보다 평균 한 3에서 많게는 12% 정도만 싸게 산 것으로 조사됐고요. 부대 비용은 일반 시장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 경매는 보통 어렵고 뭐 절차도 복잡한 걸로 알던데 부대 비용은 또 어떤 걸 염두에 둬야 하나요? 예, 대표적인 부대 비용은 명도 소송에 대한 비용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명도 소송은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이죠. 네. 경매의 경우에는 명도에 대한 책임이 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명도를 위한 이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일반 거래보다는 높은 수수료율을 좀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일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에 한 0.2에서 0.9%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네. 경매의 경우에는 감정가의 1% 또 낙찰가의 1.5%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정보를 분석하고 세부적인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임장활동에 대한 비용이 일반 거래 시장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점도 좀 아셔야겠습니다. 네. 그 문의 주신 분처럼 경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경매의 기본 원칙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우선 경매 시장에서는 그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인한 실패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이 응찰할 물건에 대해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검토해야 할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또 토지대장, 지적도, 또 토지이용계획서 등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경매정보업체에서 권리분석이나 아니면 관련 서류 사본을 제공하고 있지만은요.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좀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쁘다고 현장을 빼놓아선 안 되겠는데요. 주변의 환경이나 편의시설 또 방향이나 조망권, 대중교통은 서류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임장활동이 기본입니다. 네. 이때 주변 부동산에 좀 들러서 한번 시세를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경매 감정가와 실제 시세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직접 조사한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해당 물건의 감정 평가서를 살펴볼 때는요. 반드시 감정 시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입찰 4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이런 시기에는 네. 짧은 기간에도 시세가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QMS의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의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02-771-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지방에 낀 짙은 안개로 일부 연안 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오늘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갈 예정이던 인천에서 백령도 등 11개 항로의 모든 여객선이 운항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던 경찰관이 전철 선로에 떨어진 80대 장애인을 구했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3일 낮 1시쯤 양평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지체장애 3급 85살 전모 씨를 46살 곽성식 경사가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경사는 지팡이를 짚고 있던 전 씨가 전동차 진입 직전 선로에 떨어지자 다른 시민 한 명과 함께 뛰어들어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의 학년 말 파행 수업을 막기 위해 겨울방학을 늘리고 여름방학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등학교 3학년이 기말고사 등을 마친 후에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겨울방학을 시행하고 2월 학사 일정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3의 경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치러지는 기말고사를 11월 셋째 주 등으로 최대한 늦춰서 겨울방학 전 공백을 없애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논문 표절로 박사 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김채겸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 측은 문 의원의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결과를 통보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연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던 분인데요. 0945번입니다. 아버지와 따로 살다가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면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큰 아파트를 얻겠다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저는 1년도 살지 못하고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대출을 갚지 않아 제가 갚고 있습니다. 저는 살지도 않는 집 때문에 이 대출을 갚아야 하는 건지요. 이걸 아버지께 갚으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고 그동안 갚은 대출금도 아버지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인데요. 가족 간에 이렇게 명의로 서로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법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경우는 불법은 아닙니다. 예. 뭐 그 아버지하고 이 그 자녀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지. 예. 일단 금융 권, 즉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들 명의로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게 불법적으로 명의를 그 실제 채무자 모르게 차용을 해서 예. 받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 대출은 아버지가 받았지만 명의는 이제 본인 명의로 돼 있고 이런 경우에 대출을 아버지에게 갚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처음에 네. 아버지와 어떻게 하기로 하고선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한마디로 그 대출받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근데 이 아파트는 아버지 단독 명의로 됐다면 예. 결국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별도로 어떤 뭐 차용증이나 이런 게 남아 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돈을 빌려서 아들의 돈을 빌려서 집을 구입한 것이라면 당연히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을 갚아달라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사실 그걸 법적으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러한 서면으로 그런 걸 처음부터 해 두시는 것이 좀 더 명확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그동안 이미 대출금을 상당 부분을 지금 본인이 쭉 갚았다고 하는데 네. 이 대출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일단 뭐 아마 아버지니까 당연히 뭐 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좀 뭐 범죄적인 문제 쪽으로 가게 된다면 예. 아마도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은 이 집에다가 담보를 예.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비록 그 대출 채무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아버지가 동의를 한다면 그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거거든요. 예. 이 경우에 그 아들이 그 대출금의 이자나 이런 것을 상환하지 않게 되면 은행은 그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부동산의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그럼 결국 그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한마디로 경매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출금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네. 뭐 그렇다면 결국 그 아들이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들어온 게 또 하나 있는데요. 5842번으로요. 법률상담 신청합니다. 민사소액 재판 중인데 승소할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강제 집행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뭐 승소할 것 같은데 예. 판결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예, 그 집행 절차는 그 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판결문을 받아서 예. 뭐 1심이 끝났으면 가집행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예. 확정이 됐으면 이제 본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일단 그 판결문과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문 그다음에 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발급을 받으신 다음에 예. 강제집행 신청서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법원에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강제집행 신청서. 네, 맞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아. 그 신청 내용이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유체동산 즉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네. 이런 것에 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급여에 할 것인지 네. 뭐 은행에 있는 뭐 예금에 대해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법원에 가면 종합민원실에서 예. 그러한 그 강제집행 목적물에 따라서 예. 양식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예. 거기서 친절하게 상담도 다 해줍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다음 사연입니다. 2896번인데요. 세를 줬는데 그 세입자가 말도 없이 다른 세입자에게 또 세를 줬습니다. 전전세처럼 된 건데요. 그런데 그 세를 든 또 다른 세입자가 제가 달아놓았던 에어컨을 떼서 버리고 선풍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특약사항에 에어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항이나 원상 복귀하라는 내용이 없으니 본인들은 다시 돌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도 없이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한 건데 이거는 상관없습니까? 아, 이것도 원래는 임차인이 한마디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죠. 예. 임대차 계약서에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문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민법상에 그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대 한마디로 다시 또 세를 놓게 되면 예. 이것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것을 이유로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냥 내버려 두고 일단 그 차임은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원래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예. 이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원인으로 한 한마디로 퇴거 명령, 그 인도 명령 신청을 할 때 예. 임차인과 그다음에 전차인인 그 제3자를 함께 상대로 해서 예.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 안 그러면은 임차인만 상대로 했다가는 그 전차인은 그 소송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집행 절차에서 또 좀 곤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래 있던 또 에어컨을 버리고 선풍기를 가져다 놨다는데 이거는 계약상에는 없지만 불법 아닌가요? 뭐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 한마디로 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뭐 특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원상 회복 즉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갈 때의 상태를 나오면서 그대로 회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에어컨 설치를 잠깐 그거를 치웠다면 예. 나올 때 그걸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원상복구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에어컨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 임차 목적물에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집주인의 것으로 그냥 네. 임차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것을 손괴를 했다면 네. 이거는 별도의 그 손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에 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그 집주인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증금도 달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뭘 빼고 줘야 되나요? 예, 예. 원래 그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만약에 차임이 밀렸다거나 아니면 관리비가 밀렸다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할 경우에 예. 그런 것을 담보하는 목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원상회복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다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그다음에 원상회복비용까지 공제를 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신 분 50원의 유료 문자가 있는 샵0945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전화 02-771-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737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12년을 결혼생활을 하시고 그 후 20년을 별거 중인 상태로 사셨습니다. 이혼 때문에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 법적으로만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셨는데 올해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지능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두 분의 이혼이 먼저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알아봤는데 어머니께서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 이혼은 불가능하고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외갓집에서도 일단 이혼만 해달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쪽에서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또 이런 상태로 이혼을 진행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별거 생활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 정도 20년이 별거를 했다면 사실상 이혼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따로 수속을 밟아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그... 20년을 별거했다면 사실 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그 실질적으로 뭐 종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법적으로는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가족관계 증명서상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만 그 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고가 협의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신고가 돼서 공적 장부가 정리가 되지 않은 한 법적으로는 배우자 관계가 남아 있는 게 되고 예. 상속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현재 보면은 외가에서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버님도 뭐 이혼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가 지금 쓰러지셔 가지고 이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예. 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은 일방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판 소송 절차도 이런 상태에서는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어머니가 지금 그 거의 혼수 상태이고 예. 거의 뭐 정신적인 어떤 능력이 결여되는 것을 보여지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 질병이나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제약으로 어떤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가 되면 예. 한마디로 후견인을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예. 후견인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한마디로 그 후견인이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년 후견인을 먼저 선임을 하게 된 다음에 그 후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대신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 후견인을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 경우에 아들을 후견인으로 할 수도 있나요? 그거는 후견인 지정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것은 그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에서 봐서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이 당사자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을 네.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년 동안 자식하고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식이 후견인이 되기보다는 아마 외가 쪽에 네. 즉 그 어머니의 부모님이나 예.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예.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해하셨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측이 뭐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가 쪽에서도 뭐 이혼 절차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그 일단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되게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좀 짧은 예. 한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4, 5개월 안에는 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189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올해 초에 옆집 공사 도중에 우리 지하로 물이 역류해서 바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공사업체에서는 공사가 끝나고 손해배상을 해준다더니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연락처는 공사업체 사장의 가족이더라고요. 공사업체 사장은 연락이 안 되는데 제가 가족한테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옆집에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피해 규모가 커서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나요? 조금 기다렸다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네. 옆집 공사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 피해를 입힌 사람의 가족만 연락이 된다면 그쪽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까? 예, 일단은 그 옆집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예. 옆집 주인이 공사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는 옆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집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예.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옆집 주인이 1차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고 옆집 주인은 그 피해를 보상하고 난 후에 공사업체, 실질적으로 잘못을 한 공사업체에게 이제 구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옆집 주인에게 피해를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공사업체에게 뭐 직접 예. 물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뭐 가족, 예. 예, 예. 뭐 가족만 연락이 닿아서 고소장을 가족에게 접수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고소장은 한마디로 형사 고소장을 말씀하시는지 민사 고소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통 고소라는 것은 이제 형사를 얘기를 하고요. 네. 뭐 형사라는 것은 당연히 죄를 저지른 사람을 특정을 해서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고요. 예. 민사소장이라는 것은 책임이 져야 되는 사람을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가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일은 없으시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한마디로 우편물을 보내는 것인데 예. 그것은 이제 뭐 가족이 받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옆집에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수리비 청구를 해도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곰팡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수리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도 되겠죠? 예,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수리를 하게 되면 먼저 그러한 그 곰팡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고 그 수리비 영수증을 챙겨두시면 그것으로 인한 그 손해가 정확히 금액으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상대방 그 집주인이나 공사업자한테 청구할 때도 금액을 특정하기가 쉬운 거죠. 예, 그렇군요. 지금 또 문자로 들어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1045번인데요. 월세를 환급받으려면 전입이 안 돼 있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셨는데요. 월세를 환급받으려면 전입이 안 돼 있어도 가능할게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 최근에 그 예. 소득공제에 월세가 추가되는 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그거는 이제 전입이 사실 그 환급되는 요건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생긴 제도여서 사실 그 요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일단은 월세로 그 소득에서 월세로 지출이 됐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예.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부분은 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요건을요. 예. 예. 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만 8298번 이번에 뉴타운 돼서 재개발이 시작된 구역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나가고 싶어도 주인이 돈을 주질 않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효력이 있을까요? 예, 그 집주인이 한마디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사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바로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게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집주인은 뭐 돈이 없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임차인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 막막하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생활법률 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태상,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